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인천시의 루원복합 청사 건립이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해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호일보는 한국섬진흥원을 인천으로 유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인천이음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5조 7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가입자도 올해 4만 1,151명이 증가해 누적 가입자 수가 142만 6,759명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영종지역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 일대 교통망은 개항 초기 수준인데도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타지역에 쏠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서구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천시는 1,571억 원을 들여 루원시티 공공시설 용지 15,000제곱미터에 복합청사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설공단과 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는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마련해 올해 6월부터 설계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내년 4월에 착공해 2024년 10월까지 완공 목표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국섬진흥원을 인천으로 유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미 타 지자체가 일찌감치 분위기를 선점했으나 해외 사례 등을 비교할 때 인천이 최적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한국섬진흥원 설립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유치 지역은 앞으로 5년간 4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비롯해 27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유치전에는 옹진군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일본이 항만도시와 대도시에 연구기관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인천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